공부할 때 연애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공부하다 연애하면서 미끄러진 상황이라 정말 제대로 미끄러졌습니다. 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물어봐. 할만해요? 난 진짜 더하기 싫었어요. 죽어도 더하기 싫었어요. 마지막에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본죽이 아니었으면 합격을 못했을 것 같아. 죽을 먹으면서 버텼거든요. 닌 거 맞고 죽 먹고.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일단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뭐가 자꾸 안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찌그러진 채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실패가 거듭이 되면 자신감을 잃어요. 난 뭘 해갖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본인이 본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그럼 앞으로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장애가 될 겁니다. 근데 바꿔 생각하면 중요한 건 그 시험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느냐.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정하게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공인회계사고요. 밸류그램 세무회계 컨설팅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메가공무원에서 회계학과 세법을 가르치는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전공은 당혹스럽지만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복수 전공으로 불어불문학도 전공했습니다. 원래 어문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전혀 없었고 네? 저는 사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과 베이스의 공부를 쭉 고등학교까지는 맞춰왔었고요. 네? 실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과를 가야 될지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뭘 해도 저랑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의대? 저는 피를 보는 게 너무 싫고 당시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뭘 좋아하느냐라고 했더니 저는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기 네. 때문에 나는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근데 물론 그게 직업으로 어떻게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깊이 고민하진 않았었고요. 그냥 정말 문학을 공부하겠다라는 순수한 그런 일념으로 영문과를 선택을 했던 거죠. 과학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분들 중에서도 문과 가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한 학년이 9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중에서 30명 정도가 2학년 때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1학년을 딱 마치고 나면 카이스트바를 따로 구성을 해서 바로 2학년 때 대학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0명이 일반 대반을 가는데 그 일반 대반을 대부분이 다 이과로 가죠. 근데 이제 개 중에 저희 때는 딱 두 명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러한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과학고에서 문과를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고등학교 3년 마지막 해를 보낼 때 문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걸 사실 의도하고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수능까지는 이과로 다 쳤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잘라서 가야 될 때 서울대 자연과학부 정도? 이 정도 점수였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없는 거예요. 수학과를 가자니 물리학과를 가자니 화학과를 가자니 제가 뭐 이공계 쪽에 특출한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학자로 살아라? 저는 적합하지 않다. 나한테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고 정말 부모님 앞에 철퍼덕 무릎 한번 꿇고 네. 전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영문과를 선택해서 갔던 케이스죠. 출신학교 여쭤봐도 되나요? 전남과학고등학교를 네. 졸업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불어불문학을 이중전공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는 언제 되신 거예요? 굉장히 늦게 준비를 했어요. 정말 대학 4년을 행복하게 보냈어요. 즐겁게 공부와 담쌓고 책 읽고 글 쓰고 낭만스러운 대학을 보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진하게 연애도 하고 신나게 놀고 그렇게 딱 4년을 채워서 꼬박 놀고 나니까 네. 그때서 정신이 들면서 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직업을 선택을 했어야 했고 여러 취업 원서들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정확하게 알았죠. 내가 빼어나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원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과 좌절 굉장히 힘들더라고. 심적으로 압박으로 결국은 제가 원하는 어떤 직업을 노력해갖고서 딱 잡았다기보다는 네. 광고회사를 어쨌건 등 떠밀려 들어갔었고요. 막상 그렇게 해서 직업을 선택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짧게 회사에 다니고 그만두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이 점핑이 필요한데 점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해보니까 공정한 선상에서 다시 시험을 봐서 한 단계를 이렇게 점핑해 갈 수 있는 그걸 노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실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회사를 다니다 나와가지고서 26 말에 이제 부모님한테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시골 분들이신 저희 부모님들이 황당해하시는 거죠. 보통 그 나이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고 이런 나이인데 지금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가지고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 그걸 무시하고 하자니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뭘로 설득을 할까라고 보니까 마침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세무사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분이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모습에 온 집안에 귀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계사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번 이렇게 피력을 했더니 그거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 시험을 빨리 붙여놓고 내가 시험을 얼마나 빨리 잘 붙는지를 보여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겠다. 네. 이런 이제 아름다운 플랜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회계사 시험을 27살부터 준비를 해서 네. 1년 꼬박 준비를 했는데 한 번 물먹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동차로에서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사 된 거 29살에 됐습니다. 2년 정도로 공부를 하신 거네요? 1년 꼬박 공부를 하고 2월에 시험을 보는데 네. 당연히 저는 생동차로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1, 2차를 동차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보기 좋게 1차에서 확 미끄러졌고 네. 좌절감을 맛봤었죠, 당시에. 사실은 떨어질 때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때 이제 2월에 시험을 보는 딱 그 전날 남자친구 배신을 알게 되고 그 굉장한 충격으로 다음날 이제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없는 뭐 지금 와서는 변명일 수 있지만 시험이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서 분한 마음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한 두 달을 꼬박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관연한 나이에 공부하겠다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떨어져서 죽겠다고 누워 있으니까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엄마가 혹시나 밤에 정말 죽겠다고 먼짓을 할까 봐 방에서 안 나가시고 계속 제 옆을 지키셨어요. 거의 두 달 가까이를.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다음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공부를 하자니 너무 억울해서 우울증이 치미니까 아 이게 너무 앉아만 있고 맨날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움직이자. 뭐라도 내 몸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게끔 미친 듯이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당장 돈을 벌어야겠다. 아 제가 영문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목동 쪽에 영어 강사를 모집하는 구인구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가진 스펙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이 학원가에서 나쁘지 않겠다. 요거 이제 감을 잡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밑줄에 번전이다 그러고 월 500을 던졌어요. 네. 그것도 너무 쉽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미끼를 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내 몸값이 500보다 높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네. 아, 내가 이보단 더 벌 수 있구나. 그래서 다음번 면접을 봤던 자리에서는 결국은 월 1000까지가 보장이 되는 강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연대 영문과를 졸업하면은 학원가에서 월 1000 정도로 받을 수가 있는 없죠. 상황이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어떻게 그게 되셨어요? 업계 비법은 알려줘요. 지금 뭐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옛날 연애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학원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일을 도와드리면서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본 로직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생들을 쭉 가리키는 업무도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특목고 학생들 예를 들면 과고라든지 외고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리킬 수 있는 이건 또 다른 레어 아이템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알았죠. 연대 영문과라는 팩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영어학원이 어떻게 구성돼서 가는지에 대한 툴을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특목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나름의 스펙과 제 학습법이 따로 있고 이런 게 갖추어지다 보니까 어떤 학원에서는 저랑 인터뷰를 해보더니 학원 하나를 분점을 내야 하는데 부원장으로 일을 좀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몸값이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일을 해보니까 강의에 재주가 있구나. 자신감 비슷하게 굶어 죽진 않겠구나. 네. 그런데 이제 마음 안에 항상 제가 어쨌건 그 시험에 실패를 해서 그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꾸겨진 마음 이게 내 마음속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돈은 굉장히 많이 벌리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구겨져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갈등을 했었고 일단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다시 영어 강의로 돌아와야겠다. 4월부터 시작해서 일을 했던 건데 제가 10월 말까지 6개월 정도를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뭔가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거짓말 않고 다음날 유럽을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고 한 달 정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11월부터 준비해서 11, 12, 1 해서 2월 말쯤에 1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1차 시험을 붙고 6월 말에 바로 2차까지를 동차로 한 방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저한테 작년에 너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한 번 있었던 거고 그걸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삶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뭐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이제 자존감도 생겼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힘도 생겼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한 15년 전 일이거든요. 돌아 생각해보니까 되게 감사한 일인 거죠. 1년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저 1년 동안에 2차 준비까지 다 했거든요. 저는 아 이거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나이 됐고. 그래서 1차 때부터 연습서를 같이 풀었어요. 너무 성실하게 정말 안 되면 통째로 외울 만큼 하루 10시간씩 엉덩이 붙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까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1차를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시험 전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그걸 견뎌내지를 못했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더 죽겠다 들어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보면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는 게
1차 때부터 빡세게 2차를 준비해라. 그래서 완벽하게 다져갈 정도로 1차 때부터 공부를 진행을 하면 1차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2차가 훨씬 어려우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1차는 막 날아가면서 푸는 거죠. 그렇게 이왕 할 거면 그래야 길어지지 않고 내 자존감도 무너지지 않고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충고를 해주죠. 그러면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보통 이제 실물 수습 과정이라고 하는 걸 2년을 거쳐야 합니다. 당시에 이제 빅펌이라고 하는 3일, 삼정, 안진, 그리고 한영이라고 하는 4개의 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삼정에서 시작해서 2년간 수습 과정을 거치고요. 삼정은 여러 업무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플린트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제조업을 감사하는 게 맞을지, 택스 쪽을 하는 게 맞을지, 용역을 하는 게 맞을지, 유통업, 건설업, 업종들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2년을 해보고 나서 이제 정식 회계사로 자격증을 딱 받는 그 시점에 3년차가 되는 시점에 어디서 일할지를 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삼정에서 2년 풀링 제도를 하고 저는 이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금융권 BNF라고 해서 뱅킹 앤 파이낸스 쪽의 감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최종 선택을 해서 현직 회계사로 준비를 해왔었죠. 일단 시험에 합격하면은 회계사 자격증은 주어지는 거죠? 회계사 합격증이 주어지고 자격증은 아니에요. 2년간 수습을 거쳐야 자격증이 주어져요. 아, 그 2년 수습을 해야만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합격을 했는데 그런 회계 법인 같은 회사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계 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이라고 해서 다양한 회계 법인들이 있다 보니 빅펌이 아니면 로컬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적당히 수요를 맞추어서 합격생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다 빅펌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로컬까지를 생각하면 실무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빅펌을 들어가는 거랑 로컬 들어가는 거랑 그 이후에 회계사 경력에 영향을 미치 많이 다르죠. 어느 법인의 회계사였느냐 브랜드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럼 수습으로 근무하실 때는 급여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수습으로 있던 회계사에서 정식 발령이 나게 되면 연봉이 1000이 뛰어요. 1000에서 1500 정도가 뛰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한 게 2900 연봉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습 때 이제 2년 수습 끝내고 다시 시작할 때는 3900에서 시작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성과급은 따로 책정이 되니까 그 연봉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매년 이제 연차가 올라갈 때마다 많아봐야 300? 10% 인상 정도도 제가 삼정에 몸담고 있을 때는 파격적인 조건이었고 다른 회계 보면 그렇게도 안 됐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회계사로 사는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수준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삼정 회계법인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신 거예요? 5년 정도를 실무로 일을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자다 보니까 임신과 육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누구도 살아본 생이 아니라서 앞으로 내가 어떤 걸 감당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게 사실 경험치가 없잖아요. 저는 어쨌건 애를 낳고 나면 그 다음에 애에게 할애해줘야 될 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막달까지 일을 했었어요. 이러다 애 정말 나오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배 붙잡고 뛰어다니면서 한 업무를 다 하고서 애를 낳고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음에 복직을 했었는데 복직한 선날부터 10시까지 야근을 정말 한 달을 빡세게 하고 나니까 그때 딱 저의 유일한 소원이 한 가지였어요. 6시에 퇴근하고 싶다. 나 뭔 짓인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3.1 회계법인에 강의 파트가 있더라고요. 강의 파트는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파트였기 때문에 강의 업무가 6시에 끝나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바로 3.1 회계법인으로 이직을 해서 강의 업무를 그때부터 주로 했었어요.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출제를 3일에서 주관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제위원으로 문제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업무로 아마 3일에서 제가 거의 만 2년을 못 채우고 나온 것 같아요. 3일 가셔서는 그러면 6시에 퇴근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6시에 퇴근했는데